자, 이번에 헤라즈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. 이제 벤치타임 된 반죽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. 팥도 다 개어놓은 상태예요. 벤치타임이 끝난 반죽을 왼손으로 덧가루를 살짝 묻혀서 바닥에다가 올려놓으신 다음에 덧가루를 전체적으로 잘 발라가면서, 네.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꾹 눌러서 몇번 쳐주고, 이제 반죽이 형성된 가스를 빼줍니다. 그럼 이렇게 매끄럽고 납작한 반죽이 만들어지죠. 그럼 여기다가 팥 앙금을 떠서 싸주는데, 이팥 앙금을 싸는 도구의 이름은 헤라고요.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른다고 해서 헤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. 팥 앙금을 넣을 때는 너무 강한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, 네, 손바닥으로 반죽을 잘 받쳐주신 상태에서 팥이 반죽 안에 잘 쌓일 정도로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너무 강하게 눌러버리면 요 가운데만 얇아져가지고 팥이 다 비치거든요. 그래서 살짝살짝. 그리고 어느 정도 팥이 들어가면 손 위치를 바꿔서 세 손가락으로 반죽을 받쳐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이 상태에서 팥을 넣어가면서 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헤라로 살짝살짝 눌러가면서 팥이 반죽 중앙에 예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형해 주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반죽이 이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모아가면서 이음매를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반죽을 잘 싸주시면 뒤집었을 때 이렇게 예쁘게 포항된 걸볼수 있죠. 이렇게 포항했을 때뭐 내가 따로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쌌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동그란 모양이 나올수록 헤라지를 잘 하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면 패닝 해주시면 되고, 나머지 하나도 지금 싸볼게요. 덧가루 잘 묻혀가면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걸 한 방에 꾹 누르시면은 가운데가 얇아지니까 살살 눌러가면서 돌려주시면 돼요. 팥을 굉장히 많이 넣기 때문에 헤라지를 진짜 잘해주셔야지 표면에 팥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. 자, 이 상태에서 살짝살짝 엄지로 받쳐주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정도까지 채워주시면은 이 끝에 반죽을 모아서 이렇게 이음매를 잘 붙여주시면 되고요. 이 상태로 뒤집었을 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성형해 주신 다음에 발효시켜 주시면 됩니다.